보천, 살아 숨쉬는 역사문화 유적, 자연이 만들어낸 깊은 감동, 화적연. 경기도 포천시 영국면에는 한탄강이 휘돌아나가는 굽이진 지형이 있다. 이곳에 기암과 화강암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절경이 있었으니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화적연이다. 화적연은 연평 8경 중에 하나로 2013년에 명승 제93호로 지정되었다. 영평 8경이란 경기도 포천시 주변에 있는 절경들로 백로주, 선유담, 와룡암, 창옥병, 청학동, 금수정, 낙귀정지, 화적연을 뜻한다. 화적연은 수면 위로 높이가 13m에 달하는 바위가 솟아있는데 그 모양이 연못 한가운데 볕집단을 쌓아 올린 듯한 형상이라고 하여 볕가리소의 한자역으로 화적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이곳은 가뭄이 들었을 때 기우제를 올리기로 유명한 곳이기도 한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어느 날 한 늙은 농부가 연못가에 앉아 3년 동안 비 한 방울 토해내지 않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원망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이 많은 물을 두고서 곡식을 말려 죽여야 한단 말인가. 하늘도 참 무심하구나. 용은 3년 내리 낮잠만 자는가 보다. 당시에는 용이 하늘로 올라가면 비가 내린다는 미신이 있었던 탓이다. 늙은 농부의 한숨과 한탄이 연못에 닿자 용의 머리가 연못 위로 쑥 올라왔다. 그리고는 꼬리를 치며 하늘로 올라갔고 그날 밤부터 비가 내려 풍년이 되었다. 이때부터 이 지방에서는 가뭄이 들면 화적연에서 기우제를 지내는 풍습이 생겼다고 한다. 화적연은 이리저리 굽이치는 한탄강 사이사이에 기암괴석들이 여기저기 퍼져있는 모양새를 이루고 있다. 특히 햇빛이 한탄강에 비쳐 반짝거릴 때면 별빛 속에 자신이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한다. 이처럼 아름다운 풍경을 간직했기 때문일까? 조선시대 산수화를 대표하는 화가들, 군방 정수영, 겸재 정성 등이 모두 이 경치를 그림으로 남겨놓기도 했다. 특히 겸재 정선은 해악 전신첩, 화적연을 그려 무사람들의 찬사를 받기도 했다. 세상에는 수많은 감동이 있지만 그중 으뜸은 자연이 주는 감동이 아닐까 싶다. 아름다운 풍경이 한 사람의 인생, 가치관을 바꿀 수도 있다. 자연에 어떠한 힘이 있어 그런 일을 가능케 하는지는 어느 누구도 모른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연이 주는 감동은 시대와 지역을 구분하고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거대한 힘이라는 점이다. 조선 후기 사가 시인의 한 사람으로 청나라에까지 이름을 알린 이서구가 남긴 화적연에 대한 한시를 감상하며 다시 한번 자연의 위대함에 빠져보도록 하자. 우리 고향 포천의 산수가 좋다고 하지만 화적연이 가장 아름답구나. 하느님이 우주를 창조할 즈음에 기상천외의 작품을 시도하였도다. 네, 들은 지 이미 오랬으나 와서 보기는 지금이 처음이다. 얽히고 설킨 댕댕이 덩굴이며 비스듬히 서 있는 소나무 구렁에 가득 동편 골짜기에서 물줄기 쏟아지고 깎아지른 절벽 위에 푸른 빛 감돈다. 큰 바위 혹은 넓고 혹은 뾰족한데 모두가 문득 힘겹기만 하여라. 사방 가운데 모두 막혔으니 둘이 마주치면 피할 곳이 없어라. 큰 구멍이 한 호수를 이루고 깊고 푸른 물결은 땅속 깊이 뚫린 듯 높은 구름은 줄지어 날고 둥근 태양은 산 너머로 저무네. 우거진 숲은 감탄하고도 남고 아래에는 신용이 굽이치는 듯하다. 자연의 무궁함이여
어찌 변화 없으리요. 고개 숙여 깊이 감사할 뿐이로다. 마땅히 한 번 비바람 부는 날에 기름진 뜰에 하늘의 은혜가 가득하리로다.